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나라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나긴 싸움의 연장선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외세 침략과 매국노들의 폭정에 시달려왔습니다. 동학 농민들은 대동 세상, 이화 세계를 꿈꾸며 일제와 조정의 수탈에 맞섰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폭탄을 안고 몸을 던졌습니다. 민주투사들은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며 총칼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보십시오. 일본과 미국을 등에 업고 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들이 아직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한줌도 안 되는 더러운 기생충들이 사회 모든 곳에 뿌리내려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적도 책임을 물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손으로 역사 청산, 매국노 청산을 완수하는 것이 시대의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만 관심 있는 멍청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모든 방면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로지 여야 구분 없는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정책과 언사로 한반도를 다시 한번 외국의 전쟁터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최악의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민생도, 정의도, 양심도 없습니다. 오직 부패와 부정, 사리사욕뿐입니다. 검찰과 언론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역사 청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의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 퇴진운동에 동참하십시오. 어째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한 명의 청년으로서 이 나라의 젊은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어르신도 나오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나라의 젊은 죄송합니다. 한 명의 시민으로서 행동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요청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집회에 참여해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곳에 모인 시민 한 분 한 분이 동학혁명과 독립운동과 민주투사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이어진 염원과 의지는 시민들을 더욱 결속시킬 것입니다. 어떠한 탄압과 모략이 있더라도 절대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역사에 기록될 영웅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손으로 친일, 친미, 매국노들을 처단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호를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진당은 해체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조선일보 폐간하라! 이상민을 파면하라! 감사합니다. 네.